소령이 그나? 몰라. 소령이 왜? 잠수 탔어? 소령이 그나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무슨 BJ도 소식통 전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왜? 소령이 요즘 방송 안 하냐? 오케이. 언제는 인방호사가라며. 근데 소령이 근황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내가 호사가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 원래 방송 오래 하면은 무소식 이소식인 거야. 팬까지 고맙습니다. 아까 그리고 100개 누구야? 100개 누구야? 누기야? 태규? 태규야 고맙다. 오늘은 방송 안 켜놓고 게임 존나 했어. 다혜랑 애들이랑 오늘은 보드게임 뒤지겠다. 보드게임이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 몰랐어. 그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라 그래가지고 그 카드게임을 이제 여러가지 세팅해가지고 보드게임 다할수 있는 그게 있거든? 재밌던데? 창현형 음식 어땠냐고? 소소했어. 사 먹는 것만큼 맛있진 않아. 올려치기 해주는 거지. 사 먹는 것만큼 맛있진 않아. 근데 이렇게 직접 해줘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울푸드라고 느낄 수 있지. 코슐랭 가이드로 치면은 별반 개야. 형님, 디코에서 잘린 이유 좀알수 있을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TMI. 내가 이제 오전에 디코 채널을 들어갔는데, 디코 채널에 이제 애들끼리 이제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말대답하고 막 그러더라. 말대답을 한다는 게 이제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뭐 개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아우, 잘 잤다 그러면 형님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좀 뭔가 방송에서 이렇게 하듯이, 채팅하듯이 그렇게 디코를 한 애들 있더라고. 근데 좀 그게 싫었고, 일단은 내가 뭔 말만 하면 어떻게든지 그냥 나랑 대화 한번 해보려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좀 팬서비스로라면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착한 사람도 아니고 디코에서 의미 없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대화를 하더라고. 사실 그 채널은 이제 내가 아는 애들, 그나마 좀 내가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같이 게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너네한테 좀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막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막 자꾸 막뭐 방송 뭐 언제 하십니까? 방송 켜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자꾸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많이 하길래 그래서 쳐냈어. 기어들어오지 마. 미안한데 기어들어오지 마 디코에. 걔 쌍욕하긴 했어. 이제 내가 이제 좀 지들끼리 존먹질하더라고. 내가 냅두니까. 존먹은 질병이야, 알지? 존먹은 진짜 질병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뭐라 그랬더라? 걔 씨발년들이 게임하려고 파놓은 디코에 존목질이나고 앉아있네. 일단 GGW의 은옥 TMI 잘 가라 차단해줄게. 어느 정도 친분 있는 인원들 빼고 걔 듣보 새끼들아 부채탕에서 나대면 바로 차단 들어간다. 존만한 새끼들 똥겜질 때문에 기사란 놈 씨발년들 바로 강정기 들어가줄게. 채팅 못하게 세팅해야겠다. 그러니까 좀 인식하기 힘든 애들이 자꾸 여기서 지들끼리 주접 떨고 있길래 바로 차단해버렸어. TMI야 뭐 네가 딱히 뭐 이렇게 뭐큰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막 그런 게 싫더라. 뭐 추빈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똥겜지에 들어와 있는데 와 베린인데 배그 재밌네요. 배그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싹 썼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아. 나랑 이제 뭐 방송에서 게임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갑자기 밑에다가 추빈이도 얘기하니까 추빈아 배그 한판 할래? 이러면서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여기서 이제 야무지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애들이 다 대기할 수 있는 곳이거든. 여기서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게 너무 역겹더라고. 그래가지고 순간 열받아갖고 싹다 쳐내버렸어. 이해 가지? 그게 역겨운 거야 나는. 내가 어디서 역겨운 건지 알겠지? 아니야. TMI는 안 그랬고 GGWI인가 그 새끼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네가 또 채팅을 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까지 같이 딸려 나간 거야. 굴비 역듯이. 그러게 된 거니까 뭐 크게 뭐 서운해하고 그러지 말아라. 방송, 그러니까 팬이면 방송만 보면 되지, 방송만 보면 되지. 방송 안할때 내가 팬들이랑 같이 게임하기는 좀 그렇잖아. 왜냐면은 니네가 그게 있어.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 게임할 때 욕을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생활 녹취시 고소라고 이게 된거 보이지. 게임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언에 자유롭고 싶거든. 욕도 하고 싶고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욕한 방 갈기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데 이제 뭔가 처음 같이 게임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은 말조심을 하게 돼. 왜냐면 전에 GTA 하다가 내가 이제 좀 너무 빡쳐갖고 막 욕을 오지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녹음해가지고 내거 메일에다 보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잘 나갈 때 네가 더 뭔가 반등할 때 그때 내가 이거 풀어가지고 뭐너 나락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뭐그 저주를 퍼붓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역겹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어떤 새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팬들이랑 그 같이 안 하고 싶어 게임을. 그냥 어느 정도 좀 믿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애들이랑 해야지. 근데 콩식이가 좀 위험하긴 해. 콩식이는 이제 몇년 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같이 게임하는 애인데 내가 오늘 콩식이한테 욕을 좀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콩식이가 이제 이러다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내가 좆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콩식이가 욕을 많이 먹었어 나한테. 이제 뭐 때문에 화가 났었냐면은 이제 그 카드 게임을 하는데 지는 인식을 못 하는데 마이크가 좀 이렇게 그 가까이 돼 있으면 이제 고감도가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과자를 그뭐 맛동산 같은 거 처먹으면 이제 과자 딱딱한 거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좀그 부스럭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리잖아. 크게 들리잖아. 근데 그러면서 과자를 첫 씹는데 이러고 먹더라고. 존나 역겨워가지고 한번 주의를 줬어. 근데 그러고 났는데 또 그러고 나서 뭐 껌을 쳐 씹는지 어쩐지 어우 막 ASMR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존나 듣기 싫어하고 순간 빡쳐갖고 걔 쌍욕 박았네. 죽여버린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좀저 오늘 콩씨가 욕을 많이 먹어갖고 중간에 나가더라고. 비응신 삐져가지고. 다섯 개 고맙습니다. 오늘 다혜랑 새벽 그니까 초아침부터 게임 뒤지게 했어 진짜로. 다혜 아마 지금 잘 듯? 몰라 요즘 다혜랑 노는데 너무 재밌어. 방송 안할때 게임엔. 아뭐 존버야. 뭐 존버는 뭔 존버야. 쟤랑 나랑은 안돼 얘들아. 왜냐면은 다혜가 너무 개찐 따라서 안 돼. 맞아 존나 귀여워. 같이 게임하면은 귀엽긴 해. 랄프도 인정했어. 야 다혜 귀엽지 않냐 이러니까는 존나 귀엽대. 아 코트가 외롭나 보다. 아니 뭐 외로워서가 아니라 나 원래 게임을 하는 걸 좋아했잖아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던데 요즘 그냥 방송할 때 집에서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드 카페를 가지 않으면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게임들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단돈 10,000원에. 너무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아. 보드 게임이 진짜 갑이던데 시간 개잘 가. 존나 재밌었어 오늘. 근데 하다가 중간에 잠깐 공황장애 왔어. 나 잘하면 공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 얘들아. 공황장애라는 공황장애랑
좀난 이제 그런 뭔가 방어 기제가 있었는지 내가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 사람들한테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 처음으로 느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처음으로 느꼈다기보다는 전에도 몇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런 감정을 넘겼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이두 가지 감정이 사실 요즘 사회인들한테 있어서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잖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근데 나는 이제 오늘 그냥 게임하면서 재밌게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랄프가 옆에서 이제 형 좆됐어요 그러는 거야. 왜? 그럼 나 이제 좆됐어요 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난 순간 막 감정이 막확 그렇게 돼. 예민해져. 뭐지? 내가 좆될 일이 뭐가 있지? 왜냐면 이제 하루하루가 그냥 일상이 나는 그래프가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좆됐어요라고 하면 뭔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아? 이런 거 있지 않아? 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야 좆됐어라고 얘기하면은 어왜왜왜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왜? 물어봤더니 이제 내가 무료로 쓰는 브금 있잖아. 무료로 쓰는 브금 중에 파이트백이라고 이거 진짜 옛날부터 많이 썼던 브금이야. 이거 알지? You're never gonna You never gonna make it 하면서 나오는 거 이거 진짜 유튜브 때부터 진짜 개 많이 썼잖아. 이걸 썼던 이유가 그나마 무료 브금 중에서는 쓸만하고 또 이런 노래는 좀 헬스장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노래가 이제 괜찮아갖고 좋아갖고 무료 브금 중엔 그나마 쓸만해가지고. 근데 랄프가 얘기하기를 이게 이제 저작권이 걸린대. 그러니까 이 곡을 이 무료 브금이라고 이제 뿌려놨던 그러니까 저작권 장사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무료 부금으로 뿌렸다가 나중에 무료 부금이지 유료 부금이 돼버리는 거야. 걔네들이 저작권 신고를 해버리면은 그때서 그 전에 신고하기 전까지 이제 무료 부금인 줄 알고 썼던 나 같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AI 웨이브가 한번 저작권 웨이브가 한 번씩 딱 돌아. 이 레이더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 중에 이런 것들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근데 그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서 이제 내게 나온 거지. 언제 저작권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 브금이. 그래가지고 이 브금이 이제 저작권이 걸린다 그러는 거야. 존나 빡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그 리스트에 사라지는 곡들이 몇개 있거든. 너무 빡치지 않아? 무료 브금이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저작권 이제 신고해가지고 그동안 무료 브금인 줄 알고 썼던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기존 영상들까지 다그 사람한테 저작권이 가버린 그 수익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존나 빡치, 줬다 뺏는 느낌이야. 저작권 낚시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존나 빡치더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막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써 사람들한테 그래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지 우울증이나 이좀 그런 공황장애 같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게임 하다가 막판쯤에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미치겠는가 답답하고. 근데 이게 혹시 공황장애일까? 약간 그런 의심을 했지. 내 스스로의 내 배태지에다 이제 청진기를 갖다 대고 딱 들어보니까 이게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답답하고 이런 느낌 아니야? 그지? 와, 그래가지고 오늘 휴방할 뻔. 진짜로 오늘 휴방할 뻔. 그랬는데 어저께 창현이 형이 이제 그 뭐야 생일이라고 음식 해줄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형 무조건 갈게 이렇게 얘기해놨었는데 갑자기 그 약속이 생각나갖고 아 그래 저 뭐야 좀 사람이라도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나갔던 거였거든 사실.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래서 게임 끄고 샤워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옷 입고 바로 간 거였어. 코순이 같은 애가 진짜 싸가지 없는 거야. 이거 봐라. 나는 이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는데 걔 새끼가 얘들아 기대해라 밑밥 깔렸다 이제 공황장애로 분명히 쉰다. 안 쉬어 이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말하는 거 보소. 새야 어서 온나. 집에 잘 들어갔냐? 뭔가 약간 세아랑 담배 피우고 이제 그러고 약간 좀 헤어지기 전에 세아네 집이나 갈까? 갑자기 그 생각 순간 들었었거든.
나만 느꼈냐, 세아야? 뭔가 오랜만에 봤는데 한잔하고 싶고 약간 좀 그런 느낌? 인정? 나만 그랬냐? 코트야, 형님 술 한잔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봐, 오자마자 술 한잔하고 싶지 않냐 물어보잖아. 지금? 지금은 늦었지 임마. 나 집인데 왔다가 다시 가라고? 에바야, 어떻게 왔다 갔다 다시 하냐? 아까 얘기하지. 아까 코트야, 얘기하지. 한잔해. 코트야, 형님 저희 같이 오픈업 동방송으로 각자 방송으로 술 한잔 기억이요. 싫어. 네가 옆에 있지 않으면은 코트야, 랜선으로 술 먹고 싶지 여자 두 않아. 명 구해서 개놈의 각자 새끼야. 한 명씩 키키키키엣. 만나서 해, 만나서. 만나서 너랑 나랑 그리고 여캠 둘 이렇게 해갖고 술 먹자. 인정? 그렇게 해갖고 술을 먹자, 세아야. 그게 맞지. 아이고. 코트야, 말해라. 나 이제 별풍선 쏘면 딱 그렇게 나온다, 얘들아. 그 코트야 하고 이렇게 각자 나온다. 한명 구해서 합시다. 제가 이번엔 갈게요. 아, 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래. 그러면 나도 섭외할게. 너도 코트야, 섭외. 스벌 코트야 하는 거 역겹다. 소룡이 따라했냐? 아니, 최근 따라했는데 씨바라? 내가 소룡이 왜 따라하지?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최근 방송 잠깐 보는데, 내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구나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걸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더만. 닉네임이 긴 애들, 닉네임이 긴 애들은 앞에 이제 뭐라고 이제 적혀져 있으면은 그게 읽혀지는 게 싫어갖고 코트야로 이렇게 해놨어요. 10개부터 99개까지. 잘했지. 말랑꼬를 왜 불러 자꾸 코순아? 너 뒤질래 오늘? 저 새끼는 쓰잘데기 없는 게 뒤지게 하네. 코순이 저 새끼는 비응신 새끼. 초장부터 재수 없는 얘기 하고 있네. 내가 아무리 감이 없어도 말랑꼬 같은 BJ를 부르겠냐? 여BJ를 부른다고 해도 내가 이제 말랑꼬를 부른다라는 거 이제 내가 걔한테 사심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부르겠지. 저 새끼 욕좀 해줘. 오늘 재수가 없다 저 새끼. 코트 세아 케미 너무 재밌던데요. 케미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세아랑 조만간에 할게요. 술 먹방.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노랑도 하기로 했는데 이노는 섭외를 잘했을라나? 아이고 우리 최시주님 팬가입 코트야, 고맙습니다. 10초 코트 안에 형 치세요. 책상 뭐 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이동식 대, 아그 뭐야 그 전동 데스크라고 치면 코트야, 나와. 코순이 게시발 비응신 같은 놈새끼. 맞아 아주 잘했어. 나 그리고 요즘 풀 영상 보니까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코트야. 내가 요즘 풀 영상 보는데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해. 나욕좀 줄여야 될것 같아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방송에서 어떤 그런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짓거리려면 여러분들은 재밌잖아 좋잖아. 근데 풀 영상에 올라가 있는 내 유튜브 영상을 내가 보는데 뭔가 코트야. 좀 불쾌해. 욕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무표정으로. 이게 웃긴 사람들은 코순이 웃긴데 오징어 뷰지 냄새. 욕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욕을 좀 줄이려고. 코트야, 새야 지금 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오케이 와. 지금 12시 넘었는데? 에바야 지금 올 역캠이 누가 있어? 난 섭외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좀 힘들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저기 뭐야 그저 이노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이노 방송 중인가? 아 지금? 지금 두명 어떻게 섭외해? 가능? 코트야, 코즈나 규제의 미들펀치 처맞고 싶노? 새야 지금? 지금? 새벽에? 에바 아인교? 너무 늦지 않았어? 지금 이 시간에 청라까지 온다고? 여비제이가? 안돼 왜냐면 랄프 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자 둘, 남자 둘 있잖아. 네 명이야. 근데 여기 랄프 있지? 다섯 명이야. 그지? 세아 매니저와 여섯 명이야. 어떡할 건데? 이해 코트야, 가지? 코트 형 급한 대로 애닝닝 일하도. 아, 싫어. 코트야, 나가 랄프야 개새끼야 뭐하냐? 아니야, 지금 말고 다음에 하잔 얘기야, 얘들아. 지금 어떻게 하노? 힘들지. 세아도 피곤하다. 저 뭐야, 창현 형네 집에 갔다가 또 다시 또 청라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이제 그만 얘기해, 그거는. 코트야, 알보 강원도 갈 생각에 공중제비. 세아가 지금이라고? 너네는 내가 얘기했지 방금도 얘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든지 그냥 술 먹방 보고 싶어가지고 세아 방 가가지고 코트가 지금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세아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면 좋지. 세아도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알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또 다시 와가지고 코트야. 코트 형 세아가 지금 하자는데? 나가 뒤져 그냥. 아니, 직원은 괜찮다고 집합금지 명령 제대로 좀 인지해라. 아니야, 멍청아. 7 내에서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니까. 니네 왜 그러냐, 오늘. 나이스 쌀방 좀 하자, 이 개새끼들아.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피곤해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너 이렇게 자꾸 눈치 없이 왜 그래, 나한테. 인정? 왜 그래, 나한테. 그래. 그만해라. 긁어 부스럼을 코트야, 만들지 마. 엔경 벗은 거 봐. 시발 M3용이 따로 없노. 어우, 재미없어, 비영신. 랄프야, 저거 코트야라고 나오는 거 저거 노란색 글씨로 바꿔줘. 카카오 색깔로 바꿔줘. 난 카카오 색깔이 좋아. 오늘 남순이 복귀했네. 이제 슬슬 보라BJ도 이제 1월 달부터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시기다, 얘들아. 후드티 X같아? 이거 이노머니신가 그거 건데? 이거 유행 같지? 이노머니신가 이거. 패션은 참멋 같은 거 같아. 후드티 큰맘 들여갖고 막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크게는 막 70만 원짜리를 사도 있잖아.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1년 뒤에 못 입어. 유행이 지나서. 내가 산옷 중에 제일 족같은 옷이 뭐냐면은 겐조인가? 그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만. 양아치 옷이라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겐조 옷을 내가 진짜 저 뭐야 두벌 해갖고 뭐 50만 원인가 해가지고 라운드티 두 개를 샀거든? 근데 이제 처음에 입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BJ 중에서 이제 그 최군이 이제 내옷그 이거 겐조 거야? 하고 딱 이렇게 보면서 씩 웃더라고 약간.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경멸의 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이게 그어이 새끼 약간 좀 옷을 이렇게 안 입다가 이렇게 입는구나 너 약간 요런 느낌으로 씩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깨름치게 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보니까는 겐조가 코트야, 약간 좀 그런 미용이. 식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더만 양아치 새끼들 입는 옷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아예 안 입잖아. 일회용으로 입은 거야. 그한두 번씩밖에 안 입었던 것 같아. 너무 아까워 돈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입으려고, 그 보세 입으려고. 코트야는 따로 색깔을 못 바꾸네요. 못 바꿔? 네. 어쩔 수 없네. 옷에 사이즈 있어. 그런데 누가 보면 무슨 내가 뭐 옷, 막130 무슨 진짜 이태원에 가지 않으면 옷을 못 입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코트야,
나115, 120 있는다. 코트 의자 지니은 편해 보이는데 어디서 살수 있어요? 오늘 의자가 편해 보이는 이유가 내가 이제 긴 바지 이걸 입었는데 이게 옷이 재질이 약간 뭔 나일론 재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의자의 면이랑 코트야, 존나 잘 미끄러져. 코트야, 그냥 없애자 별로인 것 이렇게 그냥 같아. 내려가 버리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등을 많이 기대서 코트야, 좀 편해 보였나 보다. 코트야, 코트야, 코트야. 왜 불러? 왜 불러, 바이모노 얘들아? 입노 포엑스할. 바이모노? 내가 이제 자주 이제 그 즐겨 입는 저 보세 브랜드는 저기 옷가네 같은데. 어디서 사냐고? 아, GK라고? 아, 이 의자? GK 의자. 안 그래도 이번에 GK 그 이벤트 해가지고 카페에서 2명 줬잖아, GK 의자. 근데 요거가 좀 색깔이 다른 게 하나 나왔더라고. 그래, 나 요거 하나 보내달라 그랬어. GK 체어. 나는 이제 평생 의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협찬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지? GK PC방 의자. 아, PC방 의자 아니야. 이거 말고. 지스타 말고. 케이스타 말고. 아, 뭐야. 어떻게 보지? 레이스타. 안 나오네. 어떻게 봐야 돼? GK. 아이, 뭐 어떻게 봐야 돼? 아까 봤었는데. 여기 나온다. 이거 아닌데. 레이스타. 아, 뭐야? 아이, GK. 아, 뭐야? 얘들아, 미안. 원래 나 봤었는데. 여기 나온다. 레이스타. GK, 그, 저기 두 개구나. 여기 45만 원짜리잖아. GK 의자 중에서 제일 비싸. 근데 이제 내가 앉아있는 모델이 요건데. 요 색깔. 요 색깔로 하나 달라고 하려고. 약간 색깔이 좀 질려. 여자 포함이면 나도 산다고? 참으로 미친놈의 새끼들이다. 니네 그런 발언이 그거 아니냐? 어찌 보면은 성희롱성 그런 거 아니냐? 코트야. 너네는 좋겠다. 코트 형님, 혹시 오늘 똥겜즈 면접 보나요? 꼭 저도 면접 보고 싶습니다. 그 똥겜즈 나랑 게임하는 걸로 면접 보려고 하지 말고 회사 면접 같은 걸 봐. 너한테 도움되는 네 인생에 네 실상이 너의 실상 너한테 도움되는 그런 면접을 봐. 알겠지? 알바 면접을 보든가. 내가 한다고 할 때나 이제 그럴 때나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와야지. 이거 가지고 똥겜즈야? 형이랑 같이 게임을 해가지고 뭔가 이 BJ로서의 어떤 그 발판 삼아야겠다. 이러지 말고 그거 굉장히 좀 그래. 내게 내 입장에서도 너한테 나는 크게 뭐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제 뭐 물론 너도 나랑 게임하는 게 이제 좋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이제 뭐야 캠 방송하고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똥겜즈 면접 보나요? 이러면은 시청자들도 아우 뭐야 저 새끼 아우 막 이러지. 머리 빨리 길러야지. 이제 빨리 미용실 가야겠다. 조금만 더 길고 미용실 가야지. 담비가 환불한다고? 그래. 내가 담비한테 게임을 잘못 선물해가지고 환불 신청했다고. 그래, 환불 들어왔어. 담비야, 환불 들어왔다. 그래. 약발방 요새 왜안 해요?
님이 풍선 안 싸서요. 님이 팬가입 안 해서요. 콜라 아니고 저거요. 그 저 아메리카노인데요. 오늘 김범수랑 에일리랑 남가요 랄프야 저거 좀 켜라. 복도 불 좀 켜라. 너무 어둡다.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일단 두 줄 이상 치지를 마세요. 예, 내가 코트야 네 방송을 보면서 참 이런 느낌이다. 야 코트야 진짜 이렇게 너랑 소통하니까 참 좋다 코트야. 새벽에 너가 방송해주니까 기분이 참 좋다 코트야. 팬가입을 해라 팬가입이 눈치 없는 새끼들아. 그렇게 방송 보고 막 좋고 뭔가 느낌을 받고 그랬으면 제발 한 개로라도 팬가입을 해. 장문으로 뭐 느낌이 어떠고 저떠고 나랑 소통하기 전에 그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야. 그게 제발 좀 부탁 좀 할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네한테 좀 그 노잼 시간을 잘 보내게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내 방송이 한 개 이상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팬가입을 좀 해줘라 얘들아. 눈치 없게 막 장문치고 내 방송에 어떤 그런 감상평 쓰고 그럴 바에는 빨리 팬가입을 하면서 전자녀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차라리 도움이 되겠다. 솔직히 나도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김범수 에일리 듣고 코형이랑 남가요 땡김 코트야 남가요 이형 찰풍 전자녀도 소통 잘해주니까 열기로 소통해볼 겸 팬가입들 합시다. 그래 팬가입을 좀 하고 좀 해 얘들아. 어우 나 너무 눈치 없는 것 같아. 나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팬가입이라도 좀 하면서 감상평을 좀 써주지. 비글지 안 하니까 또 뷰가 올라오네. 저 새끼 쳐내라 역겨운 새끼. 비글지 할 때만 네가 내 방송을 봤겠지 비응신아. 뒤져 그냥. 나가 꺼져. 잠깐만 얘들아. 어떻게 보면 비호감이 그거야. 지들 마음에 들면 호감이고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비호감이야. 이제 그 말에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 대지련 욕 줄인다면서 벌써 몇 번 인욕. 욕 나오게 하잖아 애들이. 아 나도 욕 안 하고 싶다. 근데 애들이 욕 나오게. 왜 이렇게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애들아. 우리 샘프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샘프 고마워. 아이고 우리 홍도도 고맙다. 그래 시청료 저기 명분으로 보너스 이렇게 안 나와서 별로 못 줘서 미안. 보너스가 안 나왔어? 직장에서 보너스가 안 나왔어? 뭔가 너가 한 건 해야 뭔가 보너스가 나오고 그런가 보지? 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보너스 나오면 진짜 내 생각을 해줄까 네가? 그래 보너스 나오길 바랄게. 뭔가 나한테도 뽀찌가 떨어지는 거구만. 일 열심히 해. 코트야 음료 냉장고 야무지네요. 아 뒤에 저거 샀어. 코트야 너가 말 많고 뚱뚱하지만 난 형이 좋아 사랑해. 고맙다. 그런 얘기가 있더만 이 저 풀 영상 그 댓글 보면은 나는 코트가 주저리 떠드는 방송이 오히려 게임 방송 이런 것보다 더 좋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오프닝 때 내가 주저주저 떠들고 뭔가 컨텐츠 하는 그냥 그런 거 올려놓은 그냥 내가 이제 캠 켜놓고 쭉 가는 방송 있잖아. 게임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그 영상이 오히려 조회수가 더 잘 나오니까 뭔가를 기획을 하기가 싫은 거야. 솔직히 똥겜주도 조회수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조회수 뭐야 24시간에 1만 달이는 커녕 막 2천 달이 막 3천 달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캠 켜놓고 그냥 주저주저 떠들라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 또 거기 댓글에 보면은 저 새끼는 맨날 집에서 그냥 저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뭘 저렇게 할 말이 많을까. 솔직히 똥겜 시작하면 자버렸어. 근데 그게 맞아. 내가 할 말이 많아. 언제나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존나 말이 많아 진짜. 너무 수다스러운 것 같아. 말도 말이 너무 많아 나는.
줄여야 되는데. 근데 또 너네가 그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 야, 반팔 좀 가온나. 나 겨드랑이 땀 찰라 그러네. 이거 반팔 안 입고 그냥 저기 이거 입고 후드티 하나 입었더니. 아이고 우리 암살. 새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청률내자. 그래 고맙다. 한 달에 만 원짜리네. 나는 멜론보다 낫다. 야 호트야. 고맙다 얘들아. 호트야. 벗방 가나요? 됐어? 됐어? 갑자기 대가리 존나 커 보이네. 포트야. 포트야 좀 없애줘. 이거 별로야. 이거 별로야? 인정. 코트야 코트야 계속 부르니까 족같네. 랄프야. 바꿔줘라 저거. 없애버려라 코트야를. 없애부러. 전에처럼 해놔 그냥. 캠이 좀 위에 있어갖고 더 머리가 커 보이긴 해. 꿀기도 윤태훈. 강태 좀 풀어주십시오. 싸닥치고 방송 집중하겠습니다. 꺼져. 안 풀어줘. 절대 안 풀어줘. 안 바꿔줘. 꺼져. 절대 안 풀어줄 거야. 와 근데 진짜 체력 저질이다. 집에 있었으면은 좀 더 컨디션이 좋았을 텐데 잠깐 그 차 타고 30분 3, 40분 차 타고 창현 형네 집에 갔다가 딱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니? 희한하네. 언제 울지 모를. 아이고. 그대를 위해 친구비 금. 그래 그래 아우나 고맙다. 그래 이제 그 깸빵 같은 경우는 자주 하긴 할 거야. 자주 하긴 할 거야. 고맙다 아오나. 아오니는 통이 크네 생각보다. 운전 이제 랄프가 하긴 해도 차 안에서 이렇게 좀 오래 있으면은 텐션이 개 떨어지는 건 팩트야. 좀 그런 거 있어 나는. 살짝 올려야겠다. 가서 먹고 수다 떨었잖아. 그러게. 근데 오늘 진짜 신기하더라. BJ들 보니까 팟빵을 요즘 잘 안 하고 맨날 게임. 코트님 조피디 친구여 노래 커버곡으로 내주. 아 닥쳐. 그 저 뭐야. 아, 미안하다. 방금 그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내서 미안한데 좀 상황에 맞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나랑 섞이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내 말이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은 내 말을 듣고 있는데도 네 할 말만 하고 싶은 건지. 개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친구여를 왜 내냐. 리메이크 앨범으로 이 사람아. 좀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부탁을 좀 할게 내가 진짜로. 나도 팬들 이렇게 꾸짖는 팬들 갈구기가 싫어. 왜냐면 나 자꾸 나도 너네들 갈구면 너네들 기죽잖아. 근데 이제 뭔가 자꾸 이제 방송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채팅을 하잖아. 쥐어 패고 싶어 진짜. 쥐어 받고 싶어. 왜 그럴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말을 너네 자꾸 갈구고 뭐라고 뭐라고 하고 뾰루퉁해 있고 힘술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만큼 채팅창에 개소리가 너무 많아. 무슨 친구여 조피디의 친구여를 내가 지금 왜 해 그거를. 내가 봤을 때 쟤 지금 저 뭐야 내가 인순이 파트 그거 야무지게 올린 그 친구여를 들었나 보네. 그거 듣고 나니까 우와 야 인순이 파트를 그 키도 안 낮추고 야무지게 부르네. 잼민이들 한만 더 깝치면 늦은다. 그거 보고 와가지고 약간 뽕 차올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뇌절을 하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뇌절을 하지를 말자 뭐 이런 거야. 야 그 저기 그리고 저 뭐야 그 현빈이랑 저 손예진이랑 그 열애설 났더라.
어휴, 난 깜짝 놀랐다. 둘이 사귀고 있을 줄이야. 근데 다들 이미 예견하고 있고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더만. 그래가지고 손예진 씨가 그 자기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뭐 그렇게 좀 됐어요. 여러분들 뭐좀잘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배우 대 배우로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딱히 팬들이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 배우 팬들은 뭔가 그게 있어. 과몰입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손예진이라고 쳐야 되나? 아, 여기 있네. 손예진 연애설 열애설 난후 인스타 소감문. 처음으로 일이 아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에 서려니 이렇게 좀 부끄러운 걸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하,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고 썼더라고. 다들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배우 커플들은 크게 뭐 욕을 안 먹는 것 같아. 뭔가 사귄다, 뭐 한다 했을 때. 근데 이제 가수들은 서로 열애설이 나면은 얼마 안 가서 끝나더라. 보니까. 웬만해서는 금방 끝나더만. 아니면은 진짜 좀이 사심충들이 다 떠날 때까지 서로 끈끈하게 연애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둘이 더 끈끈해지는 약간 그 현아랑 그 커플 마냥. 나도 나한테 과몰입하는 여자 팬좀 있었으면 좋겠다. 코트 F 돌멩이. 배우들은 사귀든 결혼하든 본인 일자라니까 가수들은 조금 영향받는 것 같아. 나도 좀 이렇게 좀그 사생은 에바고 그저 뭐냐 그좀좀어 과몰입하는 그런 여자 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난 여자친구가 생기건 말건 여자 팬들은 나를 이렇게 그냥 내팽개쳐 놓지? 도저히 이렇게 남자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가? 우리 여성 이제 코순이들은? 아니면은 오히려 저 새끼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이렇게 눈만 높아가지고 내가 들이대면은 되지도 않, 쳐다도 안볼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나? 전자야, 후자야? 코순이들아? 말좀 해봐봐라. 저 새끼 눈 높아 보여가지고. 바람이 오라니 네가 감히 날 먹는다고? 후장이야? 야, 그나저나 머시멜로미 어디 갔어? 아까 그 창윤형 방송에 천개 쏘드만. 나 오늘 머시멜로미 오늘 열혈 달아줄 것 같아 갖고 약간 좀 기대에 차올라가지고 집에 풀발기 해가지고 그냥 바로 왔는데. 오자마자 뭐 화장실 갔다 바로 앉았는데. 머시멜로미 어디 갔어? 야, 너 알림 보냈냐, 랄프야? 알림이요? 알림 안 보냈지? 무슨 알림이요? 방송 키고. 안 보냈어요, 알림. 오늘 빨리 찾네, 오늘 생각보다. 런했어? 방제 바꿔서 난리라고. 에이, 에바야. 그건 너무 추한 짓이야. 내가 뭐 역캠도 아니고. 바로 실행해줄게. 머시멜롬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어? 멜로마, 어딨어? 바로 방제 바꿔줄게. 오케이, 좋았어. 바로 바꿔줄게. 자, 이렇게 하면 멜로미가 왜나 찾았어? 하고 전자녀 속 때까지 좀 여러분들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버야. 아니, 멜로미가 진짜 열혈팬 들어올라나 봐. 저번에 그 랄프가 귓속말로 이제 자기 그 부검해달라 그래가지고 별풍선 몇개 쐈는지 이렇게 보내줬는데 쪽지로 또한번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랄프가 보내줬어 쪽지로. 몇 개냐고. 열혈팬 몇 개냐고. 코트님 인생 선배로서 주택 청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 청약을 물어보기 전에 나한테 팬 가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깽용님도. 예. 뭘 물어보려면은 팬 가입 좀 해주세요. 코트F 예, 돌멩이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열혈 좀컷몇 가까워질 수가 갠데? 있잖아요. 열혈 컷? 몰라 몇 갠지. 나도 몰라. 난 그런 거안 봐갖고.
세아가 존나 부럽긴 해. 그 새끼 무슨 한 달에 무슨 400만 개인가. 와, 부럽다. 청자가 안 느는 이유? 그거는 네가 어느 방에 가건 사람 받 뭐야? 네가 어느 방에 가건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와 같아. 위프야, 너랑 나랑 안 맞다. 꺼져. 저 새끼 블랙 해버려. 싸가지 없는 새끼. 건방진 새끼. 청자가 안 느는 이유? 미친놈의 새끼. 바로 쳐내줄게. 끼뇽이도 강퇴시켜버려. 한번 언급해주니까 환장하고 계속 물어보네. 저런 애들은 방에 이제 굳이 놓을 필요가 없어. 나가. 눈치라도 있어라. 아, 눈치라도 좀 있어줘라. 야, 그리고 나 이제 앞으로 공지 올릴 때 얘들아 영상으로 간지남. 뭐라고? 야, 이거 닉네임 안 나오게 하라니까 랄프야? 안 나오겠어요? 원래 그랬었어. 팬가입이나 하고 물어봐라. 코트님 토큰에서 갑질하는 방장들 엄청 싫어하면서 코트님이 따라하시네요 라고 하는데 가볍게 무시할게요. 예, 반박할 가치가 없는 얘기네요. 예. 아무튼 나 이제 그 공지 올릴 때 영상을 올리려고. 그게 뭔가 글보다 너네가 이제 얼굴 만나도 빵 터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무조건 영상 편지로 이렇게 해줄게. 영상 편지 1, 2, 3, 4 해가지고 뭐 급작스럽게 뭘 올려야 될 때 나 이제 무조건 영상으로 찍을게. 캠 각도 살짝 바꿨어요. 원래는 이렇게 뒤에 벽 나오는 건데 그거보다 이게 좀 뭔가 좀 입체적이고 좋은 것 같아갖고. 그리고 수평 맞추기가 편해요. 여기다 이렇게 캠을 해놓으면은 창마카세 맛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창현 형이 좀 솔직히 요리를 하는 남캠 그리고 잘생기고 웃을 때 창현 형이 이게 좀 와꾸가 좋잖아. 마스크가 좋잖아.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좀 이렇게 그렇잖아. 약간 최현석 셰프 마냥. 근데 솔직히 말할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설사 때렸어. 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아 똥마려 아 이러면서 올라왔어. 진짜 구라가 아니고 약간 배가 아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근데 회를 먹으면은 이제 자주 설사를 하긴 하거든. 근데 방어가 좀 비려. 4점인가 5점인가 남겼어. 방어가 살짝 비리더라. 근데 그게 안 비리기가 힘들어. 아무리 해동질을 잘해놓고 뭐하고 해도 싱싱한 정말 싱싱한 방어가 아니잖아. 대방어가 아니면은 비린내가 살짝 나. 살짝 비린내가 좀 났어. 그거 말고 뭐 이제 뭐 소불고기 같은 경우 맛있었고 밥도 잘하고 뭐 김치도 뭐 그 저 파이님이 해준 그 김치 이거 맛있더라고. 근데 또 형 생일이고 한데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처먹어놓고 이 새끼는 맛없었다고 얘기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맛있었어. 무슨 여비제이 말만 하면은 존버존버 그 지랄하는데 좀 그만 좀 해라 얘들아. 내가 오늘 좀 공식 발표를 좀 할게. 오늘 공식 발표할 게 뭐가 있냐. 바로 얘들아 슬슬 연애세포 차오르기 시작하거든. 슬슬 이제 연애 세포가 차오르기 시작하네. 이제 슬슬 외롭기 시작하다. 이제 살살 슬슬 연애 세포가 이제 슬슬 차오르기 시작해. 이 말은 무엇이냐? 나 지금 여자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이제 슬슬 때가 온 것 같다, 얘들아. 이제 그 유예 기간은 끝났다. 대결합 가자. 아,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부천에 간지나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에바야. 자, 일단은 아직 대상은 없어요. 제 눈에 들어온 대상은 없는데 누군가를 혼내줄 때가 왔다. 아니야. 근데 나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서 그 글이 있거든. 우리 호랑이웅이 또 100개로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뚜 비글즈 나이 언제 해요? 야미원. 비글즈 나도 몰라. 그 수장이 얘기해 주겠지. 근데 뭐 철구 복귀하고 나서 이제 뭐 방송 좀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비글즈 하지 않을까? 철구 생각에 따라 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어. 나는 이제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면은 절대로 고백을 하지 않을 테야. 이게 낫지 않아?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수 있어. 전에 그글 있었잖아. 여자 후배. 여자 후배? 그거 좀 찾아줘. 오늘 올라온 그 오늘의 이슈에 있는 그 글. 내가 전에 한번 보여줬던 거. 저왜 좋아해요? 그거. 야. 내가 이 글을 보고 느꼈던 거야.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어. 링크 줬어? 오늘 빨리 찾노. 너도 오늘의 이슈를 줄줄 깨고 있어라, 랄프야. 저 갑창입니다. 좋아. 내 사랑 이야기. 이게 진짜 슬프다, 얘들아. 동아리 여우배 짝사랑하다가 거절당했는데, 선후배로 이렇게 계속 지내왔는데, 자기 혼자서 그게 잘안 됐어. 제일 친한 내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까였던 그 여자 후배, 그 대상이 내 친구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친구는 예전에 나랑 걔랑 안 됐다라는 걸 알고, 내가 걔를 좋아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는 거절을 한 거야. 그 여자의 고백을. 그래가지고 이제 술자리에서 내가 그 좋아하는 그 후배가 갑자기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빠 나왜 좋아해요? 오빠가 날 좋아했기 때문에 오빠 친구가 나를 여자로도 안 보잖아요. 대상으로 보지를 않잖아요. 친구는 굉장히 우정이 있는 놈이지. 미안해. 내가 너 좋아했던 게 미안하다.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진짜 그게 상처가 될수 있다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좋아해야 돼, 얘들아. 뭔 말인지 알지? 존나 마음 15년. 아프지? 죄는 아니거든? 죄는 아닌데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그걸 이제 피나 때 느꼈기 개시발련이네. 때문에. 아주 규제 미들 펀치 깔겨야겠구만. 아, 돌멩이 저 새끼는 뭐맨너 일베 아니야? 돌멩아?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말하는 게. 저 여자 후배 마음도 이해가 가. 저 여자 후배 마음도 난 이해가 가거든? 누군가를 탓할 수가 없는 그런 거야. 근데 애초에 원초적으로 내가 그 여자 후배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응? 저 여자 후배가 진짜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빠 15년 왜나 지가 왜 지같이 좋아해요?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지 친구가 싫어하는 거지. 않았겠냐. 왜 선배 탓을 하냐? 15년이지. 슬람아, 왜 그러냐? 내가 걔를 좋아한 게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이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서.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지어다.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현실적인 거를 쫓아야지. 이상을 쫓다 보면은 피해를 끼칠 수가 있고, 내가 오히려 더 자존감이 바닥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거야. 왜 저걸 여자 탓을 해? 저거 여자 탓하는 애들은 좀 약간 여혐 있는 애들 같아. 이거를 보고 나서. 뭔 말인지 알지? 색독이 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니네 그난그 색독이란 단어가 너무 싫다. 나는 색독이란 단어가 너무 싫어. 성욕 때문에 여자를 사귄다. 완전 나를 짐승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야. 성욕을 푸는 성도형이 도구로만. 좋아하는 여캠이 오빠 때문에 남순이 오빠가 저안 좋아하잖아요 한다고 생각해봐. 11년이야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여캠이 나 때문에. 근데 원효형이야 페미냐 너저 여자애가 내 친구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걔를 좋아했을 뿐인데. 근데 왜그 대상이 남순이어야 돼? 야, 물론 내가 와꾸는 개 딸리고 남순이에 비해서 외적인 부분은 딸릴 수가 있지만, 이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남순이한테 결코 뒤지지가 않아. 나도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자를 사귀어왔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 그냥 방송 때문에 내가 돈을 뭐 많이 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귀고 하겠어? 그건 아니지. 왜 하필 대상이 남순이야? 나도 매력 있는 사람인데? 야, 너무 그렇게 얼굴만으로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무 니네 외모 지상적이야. 외모 지상주의적이야. 형, 그 어떤 이상형이 그 귀여운 여자로 바뀌었다며 다혜 저격한 거야? 아니 아니야. 다혜를 알기 전에서부터 난 좀 약간 귀여운 여자가 좀 약간 로망이 생겼어. 그 예전에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그 연애 상담해 주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외모 지상주의적인 걸 이제 그거 그 글이 있었는데 그걸 좀 댕글이라서 누가 찾아줄 수 있을까? 찾아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존나 일침을 가했어. 아 물론 외모가 솔직히 외모가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 아 그걸 봤었는데 아 그거 좀 저기 좀 해놓을걸. 출석 체크형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약투. 합방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러고 와서 아우 피곤하니까 합방했으니까 오늘 방송한 걸로 치고 쉴게요. 이거는 개같은 마인드야. 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X같을 것 같긴 해. 그리고 내가 1월 1일 날 좀 평소 때보다 솔찬이 많이 받았잖아. 풍선을 한 5만 개 받았냐? 근데 그 정도 많이 받았으면은 거기 받은 가치를 해야지. 그래도 피곤하더라도 방송 켜가지고 너네랑 얘기하면서 뭐 별거 준비 안 했어도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즘 열심히 하지 않아? 솔직히 진짜 내가 진짜 뭐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너네가 열심히 한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존나 피곤해 얘들아. 너 코트 아니지? 너 누구야? 내가 얼마 전에서부터 내가 한 두 달 전에서부터 너네한테 진짜 고맙다고 막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그 왜 그러냐면 진짜 니네가 고맙고 너네가 있어갖고 진짜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가 좀 느꼈어.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진짜로 불화가 아니고 고마워서 난 고마워서 하는 거야 방송을. 요즘은 그런 걸 느껴. 뭐 나이가 처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좀 팬들 소중함을 좀 많이 느꼈어 요즘. 두 달 전서부터? 그래갖고 너네한테 막 크게 막 앵리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이런 걸 알면 좀 풍선이라도 좀 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마운 좀 감사한 어떤 그런 멘트를 하면은 거기에서 아유 우리 태훈이 형이 그래도 좀 태훈이 형이 좀 저 철들었네 이러면서 좀 진짜 너무들 한다. 야 1월 저 올 초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미안합니다래. 그럼 풍막 채팅 좀 치지 마. 근이 고맙고. 코트 맞네. 네가 팬들한테 고마우면 그냥 닥치고 방송해. 비료 먹으리가 한번 봐줄게. 비료 먹으리 요즘 자주 이니십니다. 왔으니까. 밤 봐준다 비료야. 원래 걔 쌍욕 하려 그랬는데 한번 봐줄게. 아무튼 근데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 그 오늘 또 그 카페에서 봤는데 또 뭐였냐 그 네가 나쁜 남자만 만나는 이유.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었잖아. 왜 어떤 여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기존에 만났던 남자들에 대한 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대입을 시켜갖고 내가 좀 난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하고 얘가 진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막 그 전에 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막 나를 편견으로 보고 뭔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막 그럼 내가 이제 어거지로라도 이제 걔한테 더 공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 있잖아. 피곤하잖아.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난 진짜 항상 좀 느끼는 거 있었거든. 나도 근데 그걸 많이 느꼈어. 내가 좋아했던 애들이 좀 기존에 나쁜 남자들을 많이 만나 가지고 뒤지게 맞았거나
아니면 바람 피고 유부남을 만났다라든지 뭐 알고 보니까 애가 딸려 있다라든지 그런 개 같은 사례들을 접한 여자애들을 좋아한 적이 내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남자에 대해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 억울하더라고. 이런 기분 느낀 여러분들 있나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족 같은 거야, 그거 진짜로. 나는 그렇게 나쁜 기억을 심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네가 나쁜 남자만 만나는 이유 해가지고 이제 카페 올라온 게 있어. 나쁜 남자. 데이트 폭력은 은근 많아. 그글 링크 좀 줄래? 짤한네 개인가 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뭔지 알지? 본것 같아요, 저도. 데이트 폭력이 많다. 난 아무리 화가 나도 패지는 못하겠더라. 왜냐면 아니 물론 마음 같아선 진짜 뭐 싸대기 하는데 진짜 오발탄으로 때리고 싶은 적도 있긴 있었지 옛날에. 근데 그래도 뺨은 못 때리겠더라고. 뺨을 못 때리겠는 게 학대받은 강아지 기르는 느낌인 거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때리면 난 다칠까봐.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맞으면 다칠까봐. 왜냐면 여자는 왜소하잖아. 내가 때리면은 다칠까봐. 그래서 내가 못 때리겠더라고. 아니, 난 남자한테도 그래. 뭔가 내가 때리면 다칠 것 같은 애들은 나는 안 때렸어. 옛날에서부터. 코트 형살좀 빼주면 안 될까? 내가 바로 여자친구한테. 가볍게 무시해줄게. 근데 먼저 만약에 여자가 개찐으로 향패 함사대기 때리면. 근데 그렇게 용기가 가상한 여자도 없었어. 나는 먼저 선빵으로 여자한테 쳐맞아 본 적도 없었다, 얘들아. 신기하지 않냐? 그지, 이제 뭐 서로 패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폭력은 내가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내가 친아빠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학대를 받았거든. 학대 아닌 학대를. 왜냐면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술 먹고 술 처먹고 들어왔고 갑자기 뒤지게 패는 거야.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씨발. 진짜로 그랬었던 적이 있어.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아빠랑 맞짱 떴잖아. 폭력은 침대에서 쓰는 거다. 그래가지고 아빠를 패버렸어, 그때.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친아버지인데 그때 이후로 손찌검을 안 하더라고. 맞짱 떴어, 바로. 근데 너무 맞으니까 막 화가 나갖고 퍽 밀쳤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 친아빠가 나보다 왜소해 좀. 그래갖고 퍽 밀쳤는데 이제 벽에 걸어놓은 동그란 그 유리로 된 시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유리가 깨지면서 주저앉아갖고 막 피나시고 그랬었거든. 친아빠도 겁먹은 거지. 웬 고릴라 새끼가 갑자기 덤비니깐. 원래 안 덤비다가 덤비니까. 아주 그 이후로 아빠랑 좀 서먹하다가 한참 뒤에 좀안 좋아가지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랑 이혼을 했지, 친아빠랑.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유 없이 맞는 게난 너무 싫었어. 뭔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노출돼 있어갖고 그렇게 쳐맞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좀 약간 나의 창피한 부모님들의 모습? 내 부모님들의 모습? 그런 걸 이제 반면교사 삼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 엄마건 아빠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찾았어? 언니가 항상 나쁜 남자를 만나는 이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던데? 그뭐 웹드라마 같은 그런 짤에. 그래가지고 뭐 나는 여자를 패지는 못하겠더라. 만약에 내가 여자를 팬다, 그러면은 진짜 맞을 짓을 했겠지. 우리 엄마를 때렸거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 있잖아. 인륜적으로 참을 수 없는 거. 그런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여자를 패기는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딱한 번. 딱한 번이었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사귀던 여자가 바람핀 적 있어. 그래서 나 걸렸어. 이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걸렸지. 근데 정이 떨어지지 막 때리고 싶거나 그러진 않더라. 딱한번 있어, 딱한 번. 때리지는 못했지. 근데 괜찮아. 정이 떨어지지. 나는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패거나 그러진 않아. 저 링크 해줬는데 누가? 한 명이? 이거 맞네. 너보다 빨리 찾았다, 야. 쓰레기 남자친구만 만나는 여자들 특징 해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이 글을 봤는데, 어리버리를 무기로 애매하게 선을 안 그어버리기. 뭔 말이야? 두 번째, 얼빠. 난왜 나쁜 놈들만 만나냐? 이딱이세 짤, 이 넷, 다섯 짤 정도 되는 이 글에 약간 공감 능력을 발휘했어. 왜 나쁜 남자를 만나냐? 진짜 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금방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뭔가 좀, 나도 답답하잖아. 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는 나도 기분이 족같잖아. 왜냐면은, 전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또 그런 식으로 봐버리니까 남자는 똑같아 막 이러면서 그 멘트가 족같은 것 같아. 그래 막 나는 그런 얘기 해버리면 그냥 아예 그냥 말 섞기가 싫더라고. 명대사야 그거. 남잔다 똑같아. 근데 근제 그건데 막상 또 여자 입장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아니, 근데 쓰레기 같은 나쁜 남자만 남자 만날까? 만났던 건 약간 이런 느낌. 알겠는데, 그걸 나한테 대입하고, 그래서 내가 온갖 재롱을 떨어야 되는 게지 같아. 나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렇지. 남순동생이야. 잘하는구만. 너도 똑같구나, 이 멘트. 그래. 아우, 짜증나. 뒤져 버릴 얼빠는 것 10인정 같아. 잘생긴 애들이 자기들이 잘생긴 걸 안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만나는 상대방이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이제 그 얘기를 슬슬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그때 저 얘기를 해주면 되지. 네가 그런 비용신만 만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저걸 좀 써먹어야겠어. 인정? 아이고, 우리 또 익현익님 100개로 통큰 팽가이 고맙습니다. 나이따 감사합니다. 야미 별풍선 야미 맛있고요. 야미 맛 좋고요. 야미 애매하게 줄타기 어장하면서 잘난 놈들만 만난 거라고. 아 몰라. 아무튼 이제 슬슬 예, 좀 개방을 해도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이 형이 진짜 제일 재밌는 듯. 뭐가 재밌니? 내가? 벌꿀아. 그렇게 재밌어? 팬가입 왜안 했어? 개새끼야. 어? 왜 팬가입 안 했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응? 지긋지긋하다. 팬가입 부르짖는 것도. 팬가입 좀 머니 해라. 게임 나갈 거야. 머니게임? 마음에 둔 여자가 있어서 얘기 꺼낸 몰라. 것 같은데. 마음에 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난 내가 뭐 좋아하는 대상이 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를 오히려 안 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방송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카톡으로 이제, 뭐 해? 한번 보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뭐 찾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화면을 허브기에 돌려놓고 지금 어디로 저, 날려줄까? 뭐 해? 해놓고. 나 지금 오빠 방송 봐. 잘 봐. 괜히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이 지랄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 표현하겠지.
그런 거지 같은 심리 싸움 안 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